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의 경우는 차익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3% 상승했고 S&P 500이 0.24%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도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헬스케어가 0.9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2%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는 0.97% 하락했고요. 에너지가 1.2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SC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 가축 및 농장비 소매 업체인 트랙터 서플라이, 제약 업체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즈,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익시스 홀딩스, 의료장비 업체인 쿠퍼,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스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지역은행 업체인 자이언스 뱅크 코퍼레이션,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헬스, 지역은행 업체인 코메리카,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 바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피너클 웨스트 캐피탈,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DTE 에너지, 그리고 의료시설 리츠인 벤타스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동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전일 대비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AAPL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13% 하락했는데, 이날 대만 폭스콘이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한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 대비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SFT이고요. 이날 특별한 내용 보도사항은 없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005% 상승 마감했고요. 아마존이 전일 대비 0.32% 또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MZN이고요. 연말 성수기를 맞아서 정규 직원에게는 $300,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15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러이스트가 동사는 연말 성수기 온라인 쇼핑 중에 총 42%의 결제액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04%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알파벳이 전일 대비 1.30%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규제 및 세금 부과 추진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주가는 상당폭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전일 대비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FB이고요. 가상화폐죠. 리브라를 제한된 형태로 2021년 1월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영향인데요. 이날 애프터마켓에서는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일 대비 2.05%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SLA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한번 경신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모델 S와 모델 X 11만 5천 대의 전방 서스펜션 안전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5,67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중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핸드메이드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시가 전일 대비 1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TSY이고요. 이틀째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추수 감사절 매출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56% 상승 마감했고요. 앞서 아마존이 0.32% 상승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베이도 이날 1.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전일 대비 4.1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ANG이고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가 이날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는 0.18% 상승 마감했고요. 동종 업체인 헤스가 3.44% 하락했고, 내셔널 오일의 바코가 3.31% 하락했으며, EOG 리소시스가 2.9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제약 업체인 모더나가 전일 대비 16.35%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RNA이고요.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쟁사인 에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으로 추가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동종 업체인 노바백스가 22.51% 상승했고요.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즈가 18%, 바이오엔테크놀로지가 4.79%, 그리고 파이저가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은행 업체입니다. 자이언뱅크 코퍼레이션이 전일 대비 3.64%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ZION이고요. 연준이 즉각적으로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알려지고 또 이날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지역은행이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고요. 지역은행 업체인 코메디카가 3.4% 하락했고 피너클 웨스트캐피탈이 2.98% 하락했으며 피플스 유나이티드 파이낸셜이 2.65%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마켓 액시스 홀딩스,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은 반대로 3.8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디어 업체죠. 월트 디즈니가 전일 대비 1.31%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IS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테마파크 부문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서 9월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상반기 정리 해고 인원 2만 8천 명을 3만 2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08% 하락했고요. 동종 업체죠. 시월드 엔터테인먼트가 0.45% 하락했고, 식스플렉스 엔터테인먼트도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인데요. 대마초와 담배 관련 업체 33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 대마
관련 그리고 담배 관련 업체들에게 돈이 좀 몰리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S&P 바이오텍 SPDR ETF 티커는 XBI인데요. 이날 3.66%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생물제약 업체 140개 종목이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날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놀로지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ETF 역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ETF 소개하겠습니다. 차이나 라지캡 아이시어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이날 2.94%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이 ETF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형 기업 5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중국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날 ETF도 상당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